시편 140편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 시편 140편 11절. 악담하는 자는 지상에서 굳게 서지 못할 것이요 재앙은 포악한 자를 뒤쫓아가 넘어뜨리리라. 주께서 고난 받는 자의 청원과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지켜 주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리니 정직한 자가 주의 면전에 거하리이다. 이거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우리가 어느 시대에 다 적용할 수 있죠.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악한 자 씨뿌린 대로 거두고 그다음에 의인은 이제 사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대환란 때의 얘기예요. 특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자가 나오죠. 가난한 자의 권리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엔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가난한 자가 의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난한 자가 의인이 될 수 없죠. 가난한 자 중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왜 대환란 때 가난한 자가 의인이냐 하면 부자가 되려면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환란 때는 살아남으려면 저주 안 받으려면. 그래서 이런 구절들 많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의인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내가 가난하게 살면 교회 시대 구원받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거짓 목사들 그걸 사용하죠. 자 우선 그 교리적으로 악담하는 자는 지상에서 굳게 서지 못할 것이요 재앙은 포악한 자를 뒤쫓아가 넘어뜨리리라. 여러분 잠언서 보면 그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끝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우선 10장 보세요. 잠언서 악인은 지금 사는데 보통 때도 실질적으로 악인은 그 죄값을 치르죠. 그 보편적이에요. 그러나 지금 교리적으로 말하는 악인은 그 어느 때에 더 이상 쓰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는 악인들이 잘 산다고요. 그렇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징계받고 심판받고 가지만 심판 안 받고 잘 배 뚱뚱 해가지고 잘 죽는 사람도 있어. 끝까지 90몇 살, 100살까지 살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그러지 않아요. 대환란 때는 악인은 끝이 있어요. 그 24절부터 보면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를 것이나 그렇죠?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지금 이런 구절 사실 100% 맞아요? 보편성은 있지만 100% 맞지 않다고요. 이게 100% 맞는 것은 그 재림 때야만 100% 맞아요. 악인은 망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보지 않으면 다 모순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비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비유적으로 푼다. 신천지니 뭐 이런 애들 비유,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게 다 사기꾼이거든 사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빌미를 주는 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이 기존교회 목사들이 가리키니까 신천지한테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왜? 신천지가 그러면 이 구절은 어떠냐? 저 구절은 어떠냐? 왜 이러냐? 이러면 할 말이 없거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어느 시대에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맞는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이러지 않느냐 이러면 그게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다 뺏긴다고. 요새는 또 그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또 하고 하여간에 한국 그 기독교는 완전 쓰레기장이 돼버린 거예요. 쓰레기장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혀 사람들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적해줘야 된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그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 그 행위권 가리키는 목사 그 봤는데
자기는 주석서 같은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거야. 성경만 자기는 달달달달 해가지고 그 성경만 달달달달 하니까 어떻게 뭘 가리켜요? 행위구원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보내는 사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배우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성경을 뭐 100독, 200독 해가지고 가리키면 지옥 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티처가 있고 목사가 있는데 지네 멋대로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특히 많은 것 같아. 특히 많아 한국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번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거 까는 거야. 올려놓고. 응? 그 사람 사역은 그거더라고.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건 마귀 짓이다. 그러고.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것도 마귀 짓이고. 아주 거기다가, 어? 그, 스페셜티를 써야 돼. 완전히 마귀 짓 다. 자기가 행위구원 가리키고 교회 시대에 지옥 보내는 줄 모르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의 말씀을 나눠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 성경에는 행위구원이 많잖아요. 은혜복음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 여기서도 악인에게는 그 두려운 것이 이룰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거는 제일이 많이 우선 이거는 100% 이걸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이렇게 100% 돼요? 보편성은 있지만 100% 안 된다고. 이 의로운 자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살아있을 때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못 보죠. 에, 악인들도 잘 먹고 잘 사고 잘 죽어. 보면은 호상이라고 그러고 난리야. 에, 이게 구절이 맞지가 않다고. 지금 교회 시대는. 25절도 마찬가지예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듯이 악인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하겠으나. 지금 엄청 많은데. 에, 지금 교회 시대는 엄청 많다고.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고. 지금 힐러리, 오바마, 예? 그 트럼프 다 구원받지 못한 마귀 자식들인데 잘 나가잖아, 잘 나가. 다들. 예?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반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8절에도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리라. 30절에 의로운 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겠으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편을 공부 이만큼 했으니까 아, 이런 구절들은 이런 시대를 말하는 거야.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고개를 갸등갸등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목사가 그렇다 그러면 또 아멘하고 가는 거야.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아멘하는 자.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악인들이 그 세상 살면서 씨 뿌린 대로 거둘 수 있지만 또 100%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재림 때 그 악인들은 완전히 그 심판을 받고 국물도 안 남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죠. 12절 주께서 고난받는 자의 처언과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받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권리. 그렇죠? 이거 지금 교회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요? 적용할 수 없어요. 예.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는 오바마가 하는 거지 민주당이 지금 한다고 그러면서 사기 쳐먹는 애들이 걔네들이야 리버럴 애들이야. 예? 지네들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것 같아. 힐러리 맨션 얼마나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놓고 가난한 사람 도와줄 것 같아 지 돈으로 다 세금 걷어가지고 세금 올린다 그러잖아 벌써. 다 남의 돈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인심 쓰는 애들이 그 리버럴 민주당 애들이라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구절에 맞을 수가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 대환란 때라고. 예, 대환란 때는
실질적으로 가난해야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사람은 애당초 나는 저주받겠다 그러고 들어가야 돼. 대할라는. 그래서 우리가 대할라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할란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대할란 들어가면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그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할란을 들어간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지금 조금 늦어지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아, 우리가 대할란 통과 안 되게. 그래가지고, 환란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뭐,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거짓 목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그것도 마귀의 계략이죠. 왜? 지금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행위구원이거든, 100%. 그 지옥 보내는 거죠. 교회 시대 그거 가르치면. 여기 등대교회 이상남이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괜히 나만 가지고 뭐라 그런다. 거기 김경환 목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라 그랬나 언제? 우리 때 교회 시대에는 적그리스도 표가 안 나오고 대할란도 중간에 가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부터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끝까지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내가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도 된다 그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 뒤에서 사람들 하여간 그런 사람들하고 뭐 어떻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화할 때는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갈릴 때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아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밥을 먹여줬느냐, 옷을 입혀줬느냐,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느냐, 이 세 가지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 점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거라고. 그 교회 시대에 그걸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태복음 25장 가르치는 목사들이 그런다고요. 예. 그래서 홈레스 사역을 하는 게 홈레스 사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구령하고 그러면 좋지만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홈레스들을 잘 먹여야지 마태복음 25장에 양으로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옥 보내는 거 자기도 지옥 가고 사람들도 지옥 보내는 거예요. 교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홈레스 요 쉘터에 가서 그 사람들 돌본다고 여러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홈레스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근데 이상하게 홈레스들은 다 예수 믿는데 나는 그거 못 믿겠어. 예수 믿고 다들 홈레스 되라 그랬나? 뭔가가 잘못됐다고. 예.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뭘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홈레스가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고난받는 자의 청원이라고요. 왜? 여러분 대할란 때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적그리스도 왕국이 설립되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결국에는 구원 받으려면 박해받고 도망다녀야 되고 잡히면 목베임 당하고 그런 시대라고. 그럼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예, 고난받는 자의 청원과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아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을 사람들은 또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죠. 예. 주기도문이니 무슨 자, 12절부터 보세요. 아, 11절부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러분, 광야로, 그 다음에, 그 바위 성읍에
도망가 다니고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만나를 주듯이 미카사에서 보면 다시 그런 식으로 주님께 기적적으로 먹여주신다 그러죠. 그게 결국에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교회 시대에 뭐 주기도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가르치는 게, 주기도문이 뭐야? 주기도문.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제자들한테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그 당시에 그걸 얘기를 해준 거지. 지금 천년 왕국에 들어간 그런 시점에,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국을 가져온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천국에 갖고 왔다. 갖고 왔다. 이제 도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 시대에 왕국 복음을 전한 것이지 은혜 복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이 틀리단 말이야. 근데 그 틀린 것도 구별하지 못해. 지금 왕국이 도래하는 걸 기다린다고.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라고요. 이런 영적 교회 시대의 영적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구별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속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옵고며,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셨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진짜 시험에 들을 수 있고 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이 굶어 죽는데 아기가, 그거 어느 부모가 표를 안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참 어려운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도가 다시 대환란 때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시편 140편 12절에 주께서 고난받는 자의 청원과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 다음 13절에 진실로 의인이, 그렇죠?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리니 정직한 자가 주의 면전에 거하리다. 마찬가지. 그것도 그냥 읽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죠.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의인, 정직한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의인과 정직한 자가 실질적으로 그런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에? 그래서 환난 성도들, 그 다음에 환난 때의 그런 의인들. 그래서 우리랑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리고 정직한 자가 어디에요? 주의 면전에 거하리다. 왜? 주님이 재림하시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면전에 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그냥 뭐 영적으로 그냥 우리가 주님의 면전에, 이게 이 차원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실질적으로 주님의 면전을 본다니까? 주님의 얼굴을? 정직한 자가 주님의 임자에 있다. 예. 그 뭐가 문제예요? 지금 성경 140편까지 시편 몇 년에 걸쳐서 봤지만 하나도 문제되는 거 없잖아. 여러분 그동안에 시편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다 그냥 교회 시대에 다 비유적으로 다 목사들이 설교했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외에는 시편을 풀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그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아주 한심한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그거를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이단 교리만 가르칠 수밖에 없어. 한 명도 풀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서연대로 믿는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가르치. 요한계시록 어려워요, 여러분? 공부할 때? 어렵지 않죠? 나눠서 보면 어렵지 않다. 이거 시편 어려웠어요, 지금? 아니죠. 그 왜 그래요? 예,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하나의 경륜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매튜 헨리 뭐 찰스 펄전 이런 사람들 주석 써가지고 계속 재탕해 먹고 재탕해 먹고 그래가지고 주석서들이 수백 가지 수십 가지 나오는데 보면은 다 똑같아. 다 교회에다 적용하고 지금 영적으로 다 적용해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야. 한 명도 이거를 문자적으로 나눠가지고 한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은 배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현도로 믿는 사람을 닥터라꾸만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리키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순 없이 쉽게 정확하게 가리키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꾸는 나라에 사는 두 눈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한다고 내가 아주 또 그 설교 들으면 아이고 애꾸눈이 다 우리가 완전히 그 사람들은 우리 등신이라 그럴 거예요. 핸디캡이라 그럴 거예요. 지네가 정상이고 다 애꾸눈이니까 두 눈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한국교회에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가 핸디캡이라 그러고 지네가 정상이야. 노멀이래. 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휴, 애꾸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야, 애꾸눈이. 왜 저 사람은 두 눈이 두 개인가 이러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비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성경도 바른 성경 가져 나오니까 우리가 두 눈 가졌는데 우리는 핸디캡들이 돼버린 거예요. 자, 141편.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속히 내게 임하시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마찬가지. 예.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올림이 저녁 희생제 같게 하소서. 그 향 피우는 것은 기도하고 연관이 있어요. 기도하고. 예, 향 피우는 거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 8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더라.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뭐에 기도와 연관이 있다. 향이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아셨죠? 그래서 향은 그 기도의 픽처예요. 예,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한국 사람들이니 뭐 이 사람들이 주기도문이라고 사기치는 거 그런 기도 대할란 때 실질적으로 먹고 당장 먹어야 되고 당장 도망가야 되고 이 덫이 나오고 올무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잡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짐승들이 도망다니듯이 사람들이 덫을 놓고 올무를 넣어가지고 잡으려고 도망다녀야 되죠. 그런 심각한 시대에 사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기도밖에 없다고. 기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시면 지금 이 시편 이런 141편 같은 거 해석할 때 여러분이 뭔지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시대에 또 주님께 어려울 때 부르짖고 고난받을 때 이런 게 있죠.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오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간절히 울고 불고 부르짖어야 돼. 실질적으로 그런가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속히 내게 임하시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제 같게 하소서. 오 주여. 이 손을 들어 올린다는 아이디어는 옛날에 그 구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시들이 기도할 때 그거는 하나의 복종을 말하는 거, 복종. 예, 여러분
손을 들어온다는 거는 내가 대적하지 않는다 이런 아이디어거든. 여러분 손들어. 경찰이 손들어. 왜 그래요? 손에 아무것도 그걸 대항 안 해. 손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을 상징하는 나의 손을 들어올림이 전혀 희생제 같게 하소서.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무슨 말이에요? 말 조심해. 말. 예.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그 다음에 그 페이백을 해야 돼.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시대예요. 그러나 대할란 때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시인하느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다. 교회 시대는 공산주의자들과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예수를 부인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진짜 구원 받았으면 그렇죠? 물론 부인 안 하고 순교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교회 시대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할란 때는 상황이 틀리다.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시대별로 상황이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는 성경을 다 알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내 죄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님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령대로 믿는 교회 안 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한테 걸려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녔으면 그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다녔어도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려요? 성령님이 떠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는. 그러나 구약 때는 성령이 떠났다고요. 그렇죠?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죠. 이런 시대별로 구분을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대할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때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특히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시대에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입 간수를 잘해야 돼. 알았어요? 입술, 여러분 입에서 나온 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집 뿌린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할란 때는 더하다 이거지. 여러분이. 그래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4절 내 마음이 악한 것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죠? 그때 자기가 정말 타협을 한 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악한 그런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악한 자들과 하면 그건 끝나는 거라고. 그냥 뭐 육신적으로 그냥 페이백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나라와 해금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에? 아 배고파. 저기서 개고기 한대니까 불고기 한대니까 갈비 한대니까 그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좀 타협 좀 하고 뭐. 잠언서 23장 보세요. 다 계략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여러분 먹는데 그 약한 사람도 있죠. 이거 잘 봐요. 이 구절 예? 치리자와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앉아있거든.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라. 그냥 뭐 준다고 그냥 막 갈비탕 준다고 그냥 가서 앉지 말라고. 예? 잘 생각해보라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갈비탕을 준다 그랬는가. 만일 내가 탐식하는 사람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두라. 이제 탐식 안 하겠죠? 예? 주님께서 만일 내가 탐식하는 사람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두라. 알았죠? 탐식하지 마세요.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라. 이거 나오죠. 진수성찬을 탐내지 마. 예.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다. 실질적으로 대할란 때는 실질적으로 그 먹는 거에 그 상당히 그 비중이 많다고. 굶어 죽게 됐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음식 준다 그러면 따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해요?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라 했어. 속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며 내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니라. 그쵸? 예. 실질적으로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대환란 때 심각한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그건 적군에도 표를 받아야 돼. 완전 저주받는 거예요.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지금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재물, 부자, 탐식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저주받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실질적으로. 그 6절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라.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들도 잊어버리리라. 알아요? 이렇게 심각한 때가 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탐식, 그 다음에 진수성찬 이런 거에 쫓아다니면 여러분 저주받나 저주. 재물을 모으려고 그러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문자적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 알았죠? 시편 141편 4절 내 마음에 악한 것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진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의인으로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그로 나를 책망케 하소서. 그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 기도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하여금 여러분 책망을 듣는 게 훨씬 낫죠. 죄악 속에서 저주받는 것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환란 때는 더 그런 것이에요. 저주받는데 의인으로부터 한 대 맞는 게 낫다 이거지. 여러분 유혹에 빠질 때 누가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한 대 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때 대환란 때는 특히 더 하다고. 저 그리스도 내가 표를 받겠다. 그 친구가 아주 귀찮게 한 대 때리면 여러분 고맙다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친구가 한 대 때려가지고 저 그리스도 표 안 받게 해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그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된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막아야 돼. 그러 나를 책막해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잘못할 때 책망하고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은 그런다고. 나쁜 대로 빠질 때 책망하고 그래 하지 말라고 말리고 그러잖아요. 아주 한 대 때리고. 우리도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그 우리 친구 하나가 졸업식 몇 주 안 하고 학교 안 간다고 때려가지고 데려갔었어 우리가. 여러분도 아는 사람인데 또 이제 얘기를 안 하겠어. 그러니까 졸업했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감사하지 지금은. 그렇죠? 졸업한 다음에 감사한 거예요. 맨날 놀러 다니고 그다음에 그 숫자 못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퇴학당할 뻔했는데 친구들 때문에 졸업했단 말이에요. 의인으로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다. 그로 나를 책망케 하소서. 그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되니 이는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 기도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정신 바짝 차렸겠지.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대신 유다는 배반자 유다는 예수님한테 메스터 그러고 뭐 했어? 키스를 했다고. 아예? 어떤 게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들한테 속지 말라 이거예요. 거짓 목사들은 특히 그런 짓 잘해. 그 다음 6절에 그들의 재판관들이 돌밭에 내쳐질 때 그들이 내 말들을 들으니 이는 내 말들이 달기 때문이니라. 돌밭에 내쳐질 때가 언제? 응?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재판관들이 누구냐? 그 자들이 이제 돌밭에 내쳐지게 된다. 알아요? 그 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이 나오고 얼마나 그 사악한 자들이 이 왕국을 다스리겠어요? 적그리스도 왕국에? 결국에 내쳐지죠? 예. 여러분 시편 2편 보면 왕들과 통치자들이 당하는 게 나오죠. 2장 1절에 어째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명예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예. 이제 현명해지라. 너의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기 재판관이 나오죠.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 아들이 누구? 예수님이죠.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결국에는 당하게 돼 있어요. 재판관들, 왕들, 통치자들 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심판받죠. 그 다음에 82편도 보세요. 하나만 더 보죠. 82편. 시편 82편. 1절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런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도다.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하게 판단하면 언제까지 악인들의 낯을 용납하겠나. 셀라. 즉 불공평하게 판단해. 알아요? 가난한 자와 아비 없는 자를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라. 이 재림 때라고요. 셀라 나오죠. 재림 때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해내고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풀어주라.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판관들이 사악한 재판관들이 결국에는 재림 때 심판을 받고 돌밭에 내쳐질 때 그들이 내 말들을 들으니 이는 내 말들이 달기 때문이니이다. 예. 그 에스겔서 33장 하나만 더 보고 내 말들이 달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32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보라 32절 보라 내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음성을 지니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같이 되나니 이는 그들이 내 말을 듣고서도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이루어지리니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때에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 사람들이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바른 진리를 전파하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치죠.